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은따라서 중학교 들어오자마자 친구들한테 모두 맞춰주며 인맥을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맞춰주는 거에 별 문제가 없는 듯 싶었지만 문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발생했어요. 이 문제의 친구를 수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수정이 이외에도 자잘한 문제들은 있었는데 너무 길어지니 수정이 얘기만 할게요. 수정이는 1학년 때 사귄 친구의 친구로 친구를 통해 만난 사이인데요. 처음에는 그 친구가 낯도 잘 안 가리고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잘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이 되자 갑자기 친구가 달라졌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구 밀집구역 피하고 거리 두기 해야 하잖아요. 거기다 코로나가 단순히 열, 기침, 끝 이게 아니라 심한 근육통과 호흡곤란 등을 불러올 수 있기에 저는 더더욱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계속 놀자고 연락을 하여 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절을 하였고 장난인지 진담인지 모를 욕을 상당히 들었습니다. 더불어 같은 고등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찐따, 10년 같은 말을 수차례 들었고요. 메시지를 보지 않는다고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툭툭 던집니다. 본인 딴에는 장난이라고 말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느낍니다.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 느낄 겁니다. 이런 곳에서 제가 정색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우선 차단하고 보는 수정이. 이 친구 덕분에 며칠간 엄청 울었어요. 멘탈도 멘탈이고 안 좋은 일이 많은지라. 손절하고 싶어도 저애랑 친한 친구들을 공유하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